기타 하나에 모든 걸 걸었던 젊은이는 아버지 반대에 부딪혀 갈비집 사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실력 제대로 증명할 시간. 숯불엔 갈비, 가마솥엔 백숙이지요. 네, 제가 또 셰프 출신이잖아요. 식당에 갈비집을 한 20년 했으니까 웬만한 요리는 제가 다 하죠. 당신이 무슨 셰프야? 그냥 음식 장사한 거지. 아, 내가 요리했으면 셰프. 그래도 셰프는 자격증이 있는 게 셰프지. 그 잔소리 하지 마. 셰프 아니세요? 셰프 맞죠. 어머니는 인정을 안 해주실게요.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동네 아줌마들 다 셰프지. 조금. 선경 씨가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갈 길은 갑니다. 영규 씨 가마솥 백숙을 간절히 기다리는 식구가 있거든요. 미미야, 밥 먹어. 얼마 전 새끼 낳은 스탠다드 푸들 미미가 백숙 나눠 먹을 한솥밥 식구. 강아지 주시는 거죠? 네, 새끼 나가지고 영양 보충 좀 해야 돼요. 새끼 것들이 젖을 너무 빨아갖고 애가 힘이 없어. 미미는 요즘 이 집 최고 상전입니다. 눈도 못 뜬 일곱 녀석들 돌보느라 매일 고군분투 중이거든요. 건넌지한테 뭔지 알 수가 없어. 아이고 잘 잤어. 아이고. 덕분에 선경 씨만 신났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한 시간씩 있어요, 솔직히. 촌집 내려오며 미미를 입양했으니 이 귀여운 녀석들은 고택이 만들어준 인연. 전쟁터 같던 도시에 매달려 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지요. 짠짠짠. 선경 씨가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을 여유가 생긴 것도 이 집이 준 선물. 이 우리 아저씨 목폴라인데 우리 아저씨 이게 꺼끗하고 안 입어. 그래서 내가 이거 목폴라를 TV를 보다가 누가 이런 판초를 입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판초로 만들었어요. 본 옷도 선경 씨 손에만 가면 세상 하나뿐인 특별한 옷으로 변신합니다. 천도 이쁘잖아요. 팔 벌리면 날아가시겠는데요? 날아가겠어요? 돌아오면 되죠. 촌집 오고 재봉 실력에 날개를 단 선경 씨. 오늘은 또 어떤 옷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일까요? 이거 그러는데 훨씬 편하대요. 사서 입는 바지보다. 네, 고무줄. 왜냐면 이제 반일하고 이럴 때 입으니까 고무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주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야! 어디 갔어? 뭐해? 닭장. 닭장? 튼튼하게 고쳤어. 이제 아무리 저기 해도 찢어지지 않을 거야. 어디 봐. 선경 씨 표 맞춤 작업 바지. 잘 됐네. 잘 됐지. 꼼꼼하게 잘 꾸몄네. 내일부터 이제 이거 입어. 잘 입을게. 고마워. 티격태격해도 영규 씨 생각해주는 사람은 선경 씨뿐. 따닥따닥 장작에 불 붙었다는 건 한옥의 설레는 저녁이 찾아왔다는 신호. 갈비 장인 영규 씨 솜씨가 빛을 발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특제 소스로 재운 닭갈비.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답니다. 오늘 밤 105년 된 고택 마당에서 그가 대접할 유일한 손님은 아내입니다. 정말 우리 그 오랜만이다. 그렇지? 서울에서 와갖고 막 한 3, 4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3번? 3, 4번 먹었지. 욕심을 놓지 못했다면 결코 얻어내지 못했을 행복. 짜서? 아니야, 뭐 안 짜. 돈이 잘 벌리니까 더 벌까? 더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에 치여 사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질 않아요. 돈 버는 게 우리 나이 때 돼서는 뭐 여행? 뭐 병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여행 같은 삶을 살자. 괜찮다는 말이. 부부의 소풍 같은 일상. 마음 맞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답니다. 그냥 내려오면 적적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대화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음악도 같이 하고 뭐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민박을 나는 하고 싶었어요. 와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위한 하룻밤. 날마다 여행 온 듯 산다는 그들의 봄밤으로 소풍 오실래요? 젊은 분이 여기 산다고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좀 썰어가지고 두개 만들어 먹을 거야. 나 병원이 처음 먹을 것 같아. 내가 엄마야. 일상생활에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내 스타일이야.